네, 소금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처럼 먼저 모데스 요리가 모데스의 기본 개념 바라는 것과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크게 2, 3번으로 만약에 그 스트럭처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중점을 두면은 모데스 요리를 유니버스 알지브라 플러스 모식으로 볼 수 있지만 맵과 센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중점을 두면은 알지브라 지오메트리 마이너스 필드 플러스 모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먼저 저희가 쓰는 로직은 여러 가지 모식 시스템이 있지만 퍼스트 오더 로직 위에서 하고 먼저 퍼스트 오더 로직에서의 포뮬라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볼 거예요. 먼저 퍼스트 오더 로직의 엔티티는 릴레이션 심볼과 펑션 심볼과 컨스턴트 심볼로 이어진 어떤 셋이고, 그래서 릴레이션 심볼이라는 건 간단하게 섭셋, 어떤 섭셋 심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뮬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텀과 아토믹 포뮬라로 부터 이렇게 쓰기만 정의되는데, 텀이라는 거는 콘센트하고 베리어블을 갖고 있으면서 펑션 심볼에 대해서 클로즈드 되어 있는 가장 작은 셋을 텀이라고 부르고요. 텀 드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아톰의 포뮬라를 텀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포뮬라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텀이란 거는 이 랭귀지는 알파벳이고 텀은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톰의 포뮬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고, 포뮬라는 아톰의 포뮬라를 이용한
거기에 임의라는 말이 있고 or subset 그리고 어떤 subset이냐면 다음 upper bound 그것들은 upper bound 돼 있다는 거는 이 얘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or의 그 subset에 대해서 평가를 주세요. 왜냐면 이게 없는 subset이 리얼 엘리먼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치 안에서는 리얼 컴플리스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것만 보면 되죠. 모든 세트에서 버퍼가 저걸 그 컨셉파일을 오픈 다음에 여기 추가 아래 서식이지만 디퍼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용이라는 걸 설명할 텐데 먼저 수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센텐스라는 기능이 필요해요. 센텐스라는 거는 포뮬라 중에 프리베어 필요 없는 그런 특정한 포뮬라 센텐스라고 부르고 수용이라는 거는 그냥 센텐스라고 모이고 이 수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럭처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정의롭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럭처들의 어떤 패밀리 F가 주어지고 센텐스 T, 수용이 T가 주어졌을 때 이 T가 F의 엑스멘트에 준다는 거는 F가 이 그 T를 만족하는 스트럭처들의 모임이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되는 이 T가 F를 엑스멘트에 준다고 하고 F가 엑스멘트로 하는 거는 그런 T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인 랭귀지 자리라는 부분이 빠졌는데 예를 보면은 언어들이 랭귀지가 주어졌을 때 리얼 스트럭처가 주어지고 했을 때 이 포뮬라 T는 프리베리어가 없어요. 그냥 프리베리어라는 거는 컨트롤러가 되지 않은 거 되지 않는 건데 여기 보면은 베리어가 X 하나만 나오지만 이 리스터스 컨트롤러로 하나 이렇게 직접이죠. 위에는 프리베리어가 없기 때문에 스펙스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C는 같은 포멀라지만 비슷한 포멀라지만 컨트롤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프리베리어로 X를 갖는 포멀라지만 스펙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T, R의 COE 그러니까 R에서 만족하는 스펙스 집합이 자연스레 COE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룹 액션도 이렇게 스펙스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룹 액션도 COE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COE, 아까도 말했듯이 스트럭처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거는 COE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도 되겠죠. 그렇게 치면 이렇게 OS를 클래시피케이션 한 예가 엄청 많은데 그다음에 세 가지만 소개를 할 거고 저희가 먼저 스테이블 시어리라는 게 있는데 스테이블 시어리는 슈퍼포트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포뮬라 X와 Y의 AT는 같고 이때 P가 오전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말은 어떤 커플이 존재하는데 인피니트 커플이 존재하는데 이런 포뮬라가 있으면은 이런 포뮬라가 어떤 시오리가 어떤 시오리에서 이런 포뮬라를 홀드 시키면은 그런 시오리를 언스테이블 시오리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런 포뮬라가 없을 때는 스테이블 시오리라고 말하고 모든 프로퍼티가 없을 때 그 심플 시오리라는 거는 트릭 프로퍼티가 없을 때 트릭 프로퍼티라는 거는 X하고 Y의 LT는 가질 필요가 없고 각각의 브랜치를 따라가면은 그거의 인터섹션은 MT가 안 돼요. 근데 이 각각의 레벨에서 레벨이라고 한다. 뎁스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같은 거기서 이게 K계를 그러니까 적당히
알갱이를 뽑았을 때 얘는 K으로 적혀있죠. 알갱이를 뽑았을 때 얘 인터섹션이 MT가 되면은 그 이런 포뮬러를 L 트리플 포티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트리플 포티가 없다는 거는 이런 L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때는 스틱스용이라고 하고 오미니멀스용이는 오늘 다룰 건데 이미 유나리 디파인드 셋이 인터벌과 그 포인트의 파이넷 유니언으로 표현됩니다. 그때는 오미니멀스용이라고 하고 얘를 살펴보면은 스테이블 시어리는 알지브레이 클로즈 필드가 있고 세터블 클로즈 필드가 있고 알지브레이 디퍼런셜 클로즈 필드가 있고 벡터 스페이스가 스테이블 시어리의 예가 되고요. 그 심플 시어리는 바운디드 슈더 알지브레이 클로즈 필드가 그 예가 되고 그 랜덤 그래프가 심플 시어리의 예가 될 수 있고 오미니멀 시어리는 리얼 클로즈 필드 그리고 RSL 세미 리니어 세트를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얘는 R을 말고도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리얼 클로즈 필드. 벡터 스페이스는 스테이블. 사실 벡터 스페이스 랭귀지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스페이스의 그 랭귀지를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함수 식으로 다루고요. 그렇다면 그 알려진 사실이 모델스의 벡터 스페이스는 이미의 디바인 오브 셋이 리니어 콤비네이션 있잖아요. 그거의 해로 이미 디파이너블 셋 X, B는 얘랑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아, 이거 보여요? 아, 이거 뭐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실제로 다룰 게 오미니멀 스트럭처라는 건데 오미니멀 스트럭처의 정의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은 먼저 랭귀지는 모델 릴레이션을 가져야 되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모델 릴레이션이고 이 어떤 L 스트럭처가 넣었을 때 이 A 오미니멀 스트럭처라는 거는 이미의 유나리 디파인드 오브 셋이 인터벌하고 포인트의 파이넷 유니언인데 그때를 오미니멀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는 그 리얼 필드가 주어지니까 리얼 필드가 오미니멀 스트럭처고 일반적으로는 리얼 클로즈 필드가 오미니멀 스트럭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 때문에 리얼의 큐 리얼 클로저는 오미니멀이에요. 하지만 알아도 큐브라도 하지가 않아요. 리얼 클로즈 필드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봤을 것 같은데 안 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큐의 리얼 클로저는 컴포넌트 안에 독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다른 세 번째 분야는 리얼 필드 위드 익스포넨셜 펑션이 오미니멀 하지만 리얼 위드 사인 펑션은 오미니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디파인하면 되는 게 이 포뮬러가 얘는 디파인하지만 얘는 루퍼버하고 포인트 파이널이 유니언이 아닙니다. 이제 오미니멀 스트럭처의 여러 가지 성질적으로 본데 오미니멀 오더부터는 항상 아벨리안이고 디스토리라고 투자표예요. 왜냐면은 먼저 받아들인 사실이 이미의 아래 디파이너블을 썼으시면서 써보리는 거는 트리비어라거나 자기 이세트적이 잘못되고 없다는 성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오미니멀이 때문에 쉽게 증명할 수 없고요. 여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엘리먼트에 대해서 아벨리안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엘리먼트에 센서를 생각해요. 그럼 얘가 트리비어라거나 진지어입니다. 이제 뭐지? 트리비어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리안하고 두 번째로 이미의 자연
계열 프로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모음 등을 하는 거죠. 아, 모니닝을 하지 않죠. 두 번째로, 모니닝 스톡체의 디파인의 세트,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뭐, 인터벌에서 언발리드 펑션이지만, 그건 이 펑션 아주 좋은 모음 서비스 스톡이긴 하지만, 모음 서비스 디퍼포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의 어드, 인터벌에서 R로 가는 언발리드 펑션은, 피스와이즐리 컨티뉴스할 뿐만 아니라 피스와이즐리 콘스탄트하거나 스피트리 모음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니멀 스톡체에서 정의 디파인되는 샌드레드를 알아볼 건데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 셀이라는 걸 알아요. 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죠.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미의 디파인되는 모니멀 스톡체에서 디파인되는 샌드 아 디파인되는 샌드 셀이라는 걸로 좀 꾸밀 수가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들어 다음에 인터벌을 좀 제너럴라이즈나 펑션을 갖고 정의한 펑션을 갖고 정의한 인터벌 CT 인덱스라는 것을 먼저 디바나드 셋 X가 주어지고 X에서 정의된 프로티니스와 맥과 인피니트와 바이스티트는 플러스 인피니트는 그걸 CT 인덱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두 원소를 뽑았을 때 누가 주어졌다는 말은 X에서 스트릭트리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그럼 이런 저한테가 FC가 줬을 때 이런 유서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유서볼이 뭐냐면 네, X가 주어지면 여기가 돼요. 이 바운더리는 치지가 FC는 기관이 먼저 세리라는 말은 왜 그러세요? 아니요. CX는 디파이너블하고 컨셉이에요. 함수가 디파이너블 하다는 말은 이거의 그래프가 디파이너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여기에 오미니멀 스톡체. 네, 근데 오더가 있기 때문에 오더 스포를 제한시켜 줄게요. 커트네이티도 디파이너블이라고 자연스럽게 디파이너블 하지 않지만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저기 뭐야? 저기 있어야 되지. 아, 오더 스포러지가 있으면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컨티뉴티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커서도 경제고. 그러면 이제, 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0하고 1로 이루어진 시커스가 주어졌을 때, 그 아이언, 가다다 아이언, 시커스가 주어졌을 때, 아이언, 가다다 아이언 셀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디파인과 리커시브하게 디파인 되는데, 먼저 제로 셀이라는 거는 어떤 포인트고요. 리얼 라인이 포인트고, 그리고 원셀이라는 말은 리얼 라인, 아니, 라인 위에 어떤 인터벌 그리고 이제 리커시브하게 I1, IM셀, X가 주어졌을 때 I1, IM, 원셀이라는 말은 이 FOS, CX에 들어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I1, IM1이라는 말은 아까 제너럴라이즈 때 아시겠죠? 시대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셀을 이용해서 셀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정의할 텐데 이 RM의 셀 디컴포지션이라는 말은 아 근데 아까도 이걸 이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 랭귀지가 아까 모델로 표현된 랭귀지. 셀 디컴포지션이라는 말은 RM의 파티션인데 먼저 파이네트계에 이루어진 파티션이고 가능한 식으로 리퍼시드하게 정의되는데 먼저 R1의 셀은 이렇게 인터벌들과 인터벌의 엔드포인트, 오픈 인터벌과 또 오픈 인터벌의 엔드포인트로 이루어진 게 그 셀 디컴포지션이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까지 다 빼야 돼요.
A에 그 define라고 셋이 주어지면은 R에 셋 포지션이 있는데 뭐냐면 동시에 A1과 AK도 셋 포지션 파티셔닝하는 셋 포지션이 존재하게 돼요. 그냥 한마디로 그 이미의 define 셋은 셋 이걸 어 얘를 파티셔닝하는 셋 포지션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 두 번째로 함수에 대해서는 어떤 A RM에서 R로 가는 이렇게 어떤 함수가 구가 주어졌을 때 A는 R에서 셋이고 얘의 도메인을 적당히 셀 포지션을 하는데 각각의 셀 위에서 펀칭 수단으로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서비스키의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셀 포지션, 오미니멀리티는, 오미니멀 스트럭처는 그 디바인 업셋이 매우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풍부한 그 프로시퍼랑 프로토테를 조명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는 소개를 안 했지만, 디바이너블 디멘전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너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디바이너블 트라이앵귤레이션도 정의할 수가 있고, 트라이앵귤레이션이 홀드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디바이너블 트리비얼라이제이션까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간단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오미니멀 스트럭처의 기본적인 프로퍼티를 알았으니까, 저 이거를 딱 2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한 10분 정도 써갖고 10분을 남기려고요. 지금 봐요. 먼저 이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볼 거예요. 이제 오미니멀 스트럭처의 기본적인 데 먼저, 아까 말했듯이 그 오미니멀 스트럭처는 좋은 퀄리티랑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 오미니멀 스트럭처 스토리는 포멀로지를 디벨롭하고 있는 이렇게 한 줄기와 그리고 오미니멀 스트럭처를 컨스트럭션하는 큰 줄기가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컨스트럭션 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제가 전공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걸 알아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델들 링 랭귀지 모델들 링 랭귀지를 익스펜션한 그 랭귀지로 픽스드 시켜놓고 여기에서 어떤 모델 필드가 디바이너블 컴플리 스트럭처라는 말은 이미 디바이너블 셋이 바운디드 어퍼 바운드 이미 디바이너블 셋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로 갖는다. 약간 좀 컴플리 그 액션보다는 약간 미끄러운 것 같아요. 디바이너블 이럴 때 이 디바이너블 컴플리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리퍼시티브하게 XML 메타적으로 해요. 주어진 랭귀지에 대해서 모두들 필드 랭귀지와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키마로 리퍼시티브를 애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미의 스트럭처가 되는 것 같아요.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는 리퍼시티브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의 예를 볼 건데 당연히 리얼은 자주 나오는 리얼은 디바이너 컴플리트 스트럭처가 되고 왜냐하면 R은 컴플리트하니까 디바이너 컴플리트 스트럭처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고민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의 클로저를 생각하면 리얼에서의 2에 생각하면 얘가 마찬가지로 R의 스트릭트리하게 서세시 한마디로 그 리얼의 컴플리트는 디바이너블 하지 않은 것도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왜냐하면 QDCS는 카운터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QDCS는 이 모델들 링 랭귀지 안에서는 Q의 리얼 클로저랑 같아요. 제 사실을 보면은 이미 모델들 필드의 오미니멀 익스펜션은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고 이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는 리얼 클로저 필드가 되기 때문에 QDCS랑 Q의 리얼 RCF랑 같아요. 이 랭귀지 안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델들 필드의 오미니멀 익스펜션은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가 되는데 그 컴퍼스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리얼 필드 위드 사인 필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랭귀지의 오더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델들 필드 디파이너블 컴플리트 스트럭처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오더 토폴로지를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이때 어떤 디파이너블 프로퍼 셋이라는 걸 정리할 건데 그러니 프로퍼 셋은 그냥 디파이너블 한 것뿐이에요. 먼저 디파이너블 셋 A가 주어지고 여기에 서브 토폴로지
수 있는 사실이 A의 디파이너블 클로저로 아 디파이너블 프로세스에서 뭐하냐면은 불리언 알지브라가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유니온과 인터섹션과 커플먼트에서 지금 사실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아까 오미니멀리트는 토폴로지컬 컨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뒤에 보여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CC라는 풍선과 반반하는 풍선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X는 어떤 디파이너 셋이고요. CCX라는 말은 X의 디파이너로 커넥팅 컴포넌트의 개수 이걸 CC라고 하고 반만은 X와 그 아파인 셋을 이렇게 잘랐을 때 직접했을 때 나온 조각을 조각의 그 스프링업의 감마가 그러니까 알 수 그리고 이런 감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먼저 이 이미의 디파이너 커넥티브 컴포넌트는 디파이너 프로톤이 되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오미만 하자는 말은 그 이미의 디파이너블 셋 X에 대해서 이 CCX가 파이너티 이렇게 되고 왜냐면 여기에 스트레이트 포지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불리언 알지브라 BA가 파이너티면은 K가 오미만 하자는 말일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CC가 감마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미의 어떤 디바이너블 퍼블릭 스트럭처가 주어졌을 때 이 감마 X가 파이네이트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기 먼저 거기에 앞서서 먼저 디바이너블 우리가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디바이너블 샘플이니까 먼저 디바이너블 샘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먼저 이렇게 디바이너블 퍼블릭 스트럭처 K가 주어지고 그거에 어떤 이것들의 섭셋 컬렉션 S가 주어졌을 때 이 S의 디파이너 클로저라는 말은 S로부터 디파인 될 수 있는 세트를 모인 이런 것을 디파이너 클로저라고 잘 쓰는데 S를 포함하고 불리언 콤비네이션을 결정했고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말은 코디파이너 이그시스턴스 코디파이너로 붙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너 클로저가 S의 디파이너 클로저라고 S를 포함하는 디파이너 세트를 모인 디파이너 클로저가 됐고요. 근데 약간 디파이너 클로저를 B급 좀 약하게 만들고요. 샤브넷 클로저라는 게 뭐냐면은 디파이너 클로저랑 같은데 이렇게 불리언 콤비네이션에서 컴플리멘테이션 대신 토폴로지컬 클로저를 취한 거예요. 많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정의롭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 모더들이 다 사실이죠. 샤브넷 클로저가 디파이너 클로저의 해당 섭셋이에요. 왜냐면 디파이너 클로저, 토폴로지컬 클로저는 디파이너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지 않고 그리고 샤브넷 클로저와 디파이너 클로저가 같다는 말은 어디 같냐면 샤브넷 클로저가 컴플리멘테이션에 닫혀있습니다. 샤브넷 클로저의 정의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이 감마 S가 샤브넷 클로저에 있는 이미 엘리먼트가 이걸 감마 S가 파이네트라는 걸 보이고 그리고 이 샤브넷 클로저가 컴플리멘테이션에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S를 포함하는 S로부터 되는 그 디파이너 클로저가 오미니멀한 스트럭처가 되죠. 오미니멀한 그런 게 되죠. 먼저 이제 S를 위크 스트럭처라고 볼 건데 위크 스트럭처란 말은 나 이렇게 세트의 모임을 서세트의 컬렉션을 위크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때는 위크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폴리노미얼들의 정수 개수를 받는 폴리노미얼들의 그 버라이어티들이 파이네이트 버라이어티들 파이네이트맨이 그 정수 개수 폴리노미얼들의 버라이어티를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고 우리 인터섹션에 닫혀 있고 프로덕트에도 닫혀 있습니다. 이런 믹스로 잡고 왜냐면 이게 균형이 빠진 거죠. 이 위크 스트럭처가 오미니멀 하다는 말은 이미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감마 A가 파이너이트. 이거 오미니멀 위크 스트럭처가 줬을 때, 이거의 샤브넷 클로저란 말은 샤브넷 클로저 틸다 S는 다음에 다섯 가지 통신을 가져왔을 때, 먼저 S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유니언에 닫혀있고, 아파인 색과의 인터섹션에 대해서 닫혀있고, 정수계에서 아파인
미니와 콤비네이션이 있고 미니 콤비네이션하고 그러니까 풍년 같은 거를 갑자기 트레이드를 해서 이게 하이퍼플레인이나 아니면 이게 디스레이가 더 많이 가고 라인이 됐을 때 예, 그걸 이렇게 트레이드를 해서 일반적으로 위크 스트럭처의 샤브램플러저는 위크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아, 뭔지 모르고, 아닌지 몰라요. 인지 아니지. 근데 위크 스트럭처가 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인터섹션하고 프로젝트에서만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위크 스트럭처가 또 뭐 미니멀한지 모르는데, 뭐 미니멀한지가, 샤브램플러저가 뭐 미니멀한지 모르는데, S가 클로즈드이면은 S의 샤브 앵클로저가 5 미니멀 스트럭처가 5 미니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써보면은 이 위크 스트럭처가 클로즈드 5 미니멀 위크 스트럭처는 이거의 샤브 앵클로저가 5 미니멀 위크 스트럭처가 되는데 이거의 증명은 먼저 이렇게 랭크를 정의해서 먼저 풀 랭크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랭크를 정의해서 랭크 위에서의 인덕션을 써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오면 그거 이제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그 S 위크 스트럭처가 5미니멀 클로즈드하고 5미니멀 하면은 그게 샤브앵클로저가 5미니멀 위크 스트럭처가 된다는 걸 알아보죠. 그거 나와서 샤브앵클로저는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미니멀 근데 얘가 이제 컴플리멘테이션 이제 나온 게 얘가 컴플리멘테이션에 다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우리와 함께 서브맨 클로저가 온미니멀 한다는 걸 보이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얘가 컴플리멘테이션에 다쳐있는 걸 보이는 게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DSF 컨디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근데 이걸 증명을 보면 재밌는 게 증명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게 샤브넷 클로저가 컴플리멘테이션 같이 있으면은 그 샤브넷 클로저 디퍼니어 클로저랑 같이 나서 샤브넷 클로저는 5미니멀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티팅할 수가 있고 그 나와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5미니멀 스트럭처는 그 셀렉트 포지션이 홀드하기 때문에 이 샤브넷 클로저에서 대해서도 셀렉트 포지션이 홀드해야 돼요. 그죠? 증명 과정이 재밌는 게 이 DSF 컨디션을 하면은 얘가 바운더리를 스택팅한 것만 아니라 이 바운더리 스택팅한 것에 의해서 셀프 포지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컴플리멘테이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SF 컨디션이란 게 뭔지 보면은 어떤 위크 스트럭처가 클로즈드 오미니멀 위크 스트럭처가 DSF라는 말을 디터미닝 바이 스모스 컨디션이라고 표현하고 언제냐면은 이미 엘리먼트가 어떤 C 힌트 디바이너블 펑션의 제로 셋의 콜렉션을 얘를 DSF라고 표현하고 그럼 얘가 DSF가 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의 플러스 디바이너블 셋에 대해서 얘를 스택팅 얘 바운더리 스택팅하는 이 B가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샤브넷 클로저는 먼저 컴플리멘테이션에 닫혀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셋이 클로즈드 셋이 주어진다고 해도 바운더리를 체크하기 위해선 얘 A라는 셋이 주어지면 A의 컴플리멘트를 취하고 A의 컴플리멘트에 이렇게 클로저를 취한 다음에 CLAC랑 A를 인스티션하면은 A 바운더리가 스티트가 되죠. 일반적으로 샤브넷 클로저는 컴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붙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스티크 되는지 몰라요. 이 DSF 컨디션 안에서는 이 바운더리 스티킹하는 D라는 셋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DSF 컨디션 아래 또 이 샤브넷 클로저는 셀프 포지션에 맞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길지만 가장 앞으로 왔던 셀프 포지션에 맞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분이 셀 기준이 되고 이 바운더리를 스티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컴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어떤 A라는 셋이 주어지고 바운더리를 스티킹 안에 B라는 셋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B라는 셋이 주어지면은 A와 B와 그 S, A와 B와 전체를 동시에 셀 디포지션하는 A라는 셋이 이렇게 주어지고 B라는 게 빨간색은 뒤에요.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셀 디포지션하는 이런 디포지션을 찾아요.
초반 스케일링 엘리먼트에 이 엘리먼트의 버라이어티로 택하고요. 택하고 그러면 항상 이메 버라이어티는 이 레스레안 때문에 항상 파이널 인터섹션으로 나타나죠. 디바이너를 하고요. 디바이너를 하고 배를 S로 택해요. 그러면 S가 몸이 아 클러스터인 건 알았죠. 그렇죠. 왜냐면 버라이어티니까 제로 세트니까 클로즈잖아요. 클로즈인 건 아닌데 모밍형을 좀 보여야 돼요. 모밍형을 좀 더 보이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개의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텐데 파킹 트랜스버설이 프로모스 세워고 버라이어티라고 말을 이미에 버라이어티가 주어지면 레귤러 버라이어티가 주어지면 학과 스피닝이 주어지고 이미에 그 레귤러 버라이어티가 주어지면은 이 두 번째 말이 얘기하는 게 이미 크로프 세트를 세팅하는 질환의 디바이너 셋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얘기하는 게 그거고 그리고 이 디바이너 셋 G는 정말 어떤 레귤러 버라이어티의 포인트들로 이루어진다는 걸 한 번째로 볼 수 있고 G가 버라이어티의 섭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지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기인 점이고요. 이 연말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좀 바꾸면 이거를 알 수 좀 메리션 시키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1번 똑같은데 세 번째가 아까는 이 레귤러 세트들이 레귤러 세트 안에 들어간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의 지의 엘리먼트가 어떤 레귤러 버라이어티의 아 레귤러 세트의 엘리먼트라는 건 레귤러 엘리먼트 아 레귤러 포인트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지가 적당한 레귤러 세트의 파이널티 유니언 안에 들어간다는 걸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적용할 때 약간 좀 모델 스크립트한 스펙이 되거든요. 이런 스펙을 좀 이 보라이어티가 먼저 V가 F1, F1이라고 들어가고 다음에 셋업 포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얘가 얘기하는 건 만약 얘가 폴스가 되면은 이미의 파이나이트 H1, HL에 대해서 아,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X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 포물라 얘기하는 게 들어가겠죠. 얘를 모아두면은 파이나이트 하기에는 아, 인스펙션이 존재해요. 이 세 번째를 폴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모델 스토리에서 폴스로 얘기해주는 컨텐츠라는 좋은 프로퍼트를 봤는데 그거에 의해서 얘가 항상 홀드하는, 그러니까 이 포뮬라 셋이 동시에 홀드하는 K의 익스텐션이 존재해요. 그 L이라고 하고, 이 L에서 L에서 동시에 충분히 큰 K의 이 L에서 얘를 홀드하는데, 그러면은 이 코마스케링 M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L만 변한 거니까, 이 세 번째 사실의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코로럴리로 알 수 있는 게 아까 이미의 그 버라이어티의 불리한 알제브라 크로프 센터를 도와주는 불리한 알제브라가 파이나이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불리한 알제브라는 버라이어티는 레귤러 센터의 그 파이나이트 유니언으로 떠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의 레귤러 버라이어티에 대해서 도와주는 불리한 알제브라 파이나이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레귤러하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G를 아까 적당히 어떤 VI들의 유니언들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이런 어슘을 해도 되겠죠. 이 컨디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어슘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쥐를 얘를 이렇게 적당히 디텍팅 하면은 어떤 크로프셋이 안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공연하고 이 크로프셋하고 인터섹션한 것들이 안에서의 크로프셋이 되죠. 그죠? 이 말은 여기 있는 A라는 그 크로프셋 우리가 남은 게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까 코마 스케일링의 그 버라이티를 모아내면 이거는 플러스 오미니멀 리크 스트럭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얘가 DSF 컨디션을 만족하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이만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이 여기서 표현은 안 했는데 이미 그 버라이티들은 레귤러 버라이티들의 퍼이언트 유니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레귤러 버라이어티라는 말은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라는 말은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하나 더비 베리어블을 놓고서 얘를 프로젝션 시키면 되죠. 이거를 써서 내가 이 사실 때문에 이거의 프로젝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미의 버라이어티는 DSF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정리해보면은, 그, 코마 스케일링에, 그의 버라이어티들의 모임은 오미니멀 클로즈드 리크 스트럭처 버디오 동시에 DSF 퍼즐을 맞추시고, 그럼 그 S의 디바이너 클로저는 샤브넷 클로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미니멀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의 예를 보면은, 이게 리얼에다가 N개의 배리어블을 놓고 스포네셜 X1, 스포네셜 X2 이런 코마스킬 얘기하고 이 스포네셜을 한 번 더 한 거 일반적으로는 케이블 한 번 더 세 번째로 이런 스포네셜 네 번째로 세 번째로는 파피앙 체인 풍선들의 파피앙 체인과 X1과 X2로 제너레이션 이걸 이거 코마스킬 그래서 이거에 예로 그 리얼에다가 스포네셜을 넣은 게 그게 고민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거에 코롤리로 알 수 있는 게 이 스트럭처에서의 디바이너드 셋들은 이 이렇게 생긴 간단하죠. 이 폴리노미알의 그 이니퀄리티들의 불리언 콤비네이션과 프로젝션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S가 이거의 버라이어티였습니다.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널리로는 이 로그까지 넣은 것도 돼요. 왜냐면 로그는 다음과 같이 디파이너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니퀄리티도 빼줬는데 이니퀄리티도 다음과 같이 프로젝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더 좋은 그런 거로는 이미의 R에서의 폴리노미얼이 주어졌는데, R에서의 알지브라, 그 폴리노미얼의 버라이어티는 파이나이트 매니 타입과 통역으로 비슷한 타입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최대, 그 M계의 모노미얼을 이루었죠. 왜냐면, 이미의 M계의 모노미얼로 이루어진 폴리노미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의 해라는 말은 이거의 버라이티는 다음과 같이 S와 A알파와 알파J가 프리베리어블인 RN 플러스 MN 거기 RN의 디바이너드 셋이 되잖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러프하게 말해서 이게 셀프 포지션을 적용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러프하게 말하는 아이디어인데 뭐라 해야 하지? 여기에다가 이 밑에다 셀 디포션을 적용, 아 여기에 셀 디포션을 적용시켜요. 그럼 어떻게 식당하게 파이낸스계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게 파이낸스를 메인 셀이니까 얘를 프로젝트 시킨 것도 파이낸스겠죠, 그렇죠? 그럼 이 프로젝션의 셀 위에서 이 타입이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다 같은 타입이 되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같은 타입이겠죠. 그래서 지금 러프하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형성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모델 시그니픽한 해수천으로 얘의 그 리커시브 엑스림을 찾을 수 있나 그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아낸 게 그 리얼 넘어필드 미디 익스포네이션 풍선이 멋있죠. 리얼 이렇게 리얼 넘어필드 미디 익스포네이션 이게 모미니멀한 걸 알았잖아요. 그 스윙이가 캐스천이 모미니멀리티를 인슈어하는 리커시브 액션을 찾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얘 그리고 얘를 리커시브하게 익스포멘테이션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왜 하는 이유가 1940년대 알프레드 타스키에 의해서 그 리얼 넘버 필드의 시오리가 모미니멀 할 것만 아니라 내가 리커시브 액션을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2004년에 벨라스치와 타마 세르기에 의해서 이 감마, 이 아까 그 감마를 리커시브하게, 컴퓨터블하게 값을 주는 이 감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오미니멀리티를 이렇게 인슈어할 수 있는 리커시브 액시옴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캐스터링과 관련된 거는 1990년도에 알고리즘 펜타이어와 이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위키 이용한다기 샤넬 컨텍처가 얘의 리커스를 엑스멘트적을 얘의 엑스멘트적을 하다는 것을 인프라이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샤넬 컨텍처는 유명한 거죠. CA 등과 미니아리 펜타이어 그리고 트랜스펜타이어 등과 이 앵고가 끝나는 그러니까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픈프라블럼 이 샤넬 컨텍처 기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센터 시오리랑 오미니멀리티랑 관련 관계가 있고요. 그 최근의 결과로 그 보리스 질버라는 사람이 익스포네셜을 슈도 익스포네셜 그 컴플렉스 넘버에다가 슈도 익스포네셜 풍션이라는 그걸 넣어서 그 슈도 익스포네셜이라는 풍션이 익스포네셜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거기다가 샤넬 컨텍처까지 홀드한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근데 아직 증명 못한 게 그 슈도 익스포네셜이 진짜 익스포네셜 마치겠습니다.